네, 안녕하세요. 고래객맨 김도현입니다. 네, 대림타운 두 번째 시간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매물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지금 시장에서 매도자들이 얼마 정도 받기를 원하면서 매매 물건을 내놨는지, 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확인해 보고, 매수자들은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그 물건을 진짜로, 실제로 매수하게 되는지 그두 가지 정보를 파악해서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보시면 아주 많아요. 제가 붉은 박스로 표시해낸 물건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18층 같은 평수입니다. 2억에 지금 매도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층은 1억 8천도 있습니다. 5층 이것도 저층 1억 8천이 같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층 아주 유사한 층이죠. 1억 9,500까지 있죠. 보시면 예. 이 물건 같은 경우 17층 1억 9,500. 아까 앞에서 확인했던 물건하고 같은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예. 4층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1억 9,500 지금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16층 2억.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로얄층이 1억 9,500이면 비교적, 예, 비교적 지금 저렴하게 호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매물이 되겠죠. 17층 1억 9,500. 예, 아니면 저층이면 1억 8천. 지금 현재 1억 8천에서 1억 8천에서 1억 9,500. 점도 안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걸이 지금 현재 매도 호가 물건들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과연 정말 그 정도 가격대에 거래가 됐는가?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평수의 실거래가입니다. 최근에 거래된 세 가지 실사례 거래를 보시면 19층 1억 8,500입니다. 18층과 아주 유사한 층이죠. 19층 1억 8,500, 6층은 1억 8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1억 9천, 예, 20층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 예, 현실적으로 거래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의 대상물의 가치, 거래 가능 금액을 1억 8,500에서 1억 9천 정도로 봅니다. 현재 감정평가는 2억 1,700. 이거는 이 가격은 과거 물건 가격이 하락하기 전 6, 7개월 전에 평가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매도 호가, 그리고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18층은 최소한 1억 8,500에서 1억 9천 정도 사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낙찰 사례 삼한힐파크 코오롱하늘채 2차 그리고 함흥유림아파트 함흥동 롯데아파트 낙천대 수정강변타운 상림 대림상용 강변타운 유사한 평수입니다. 전부 예, 전용 25, 18, 18, 25, 17, 예, 25 비슷한 유형의 크기의 물건을 예, 비슷한 시기, 최근입니다. 전부 7월, 6월, 예, 7월과 6월 사이에 있었던 낙찰 사례입니다. 이 낙찰 사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낙찰 사례, 이 가격 안에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지역 아파트 매수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경매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이 물건의 가격을 입찰서에 써내서 낙찰 받고자 한다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이 가격들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낙찰 받기를 원하는지 이 경쟁 구조 그리고 이 낙찰 사례 이 낙찰가요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한힐파크 7월 17일 2003년 건축입니다.
전용 25, 24층 중에 19층. 예, 로열층이죠. 남서 방향이고요. 그때 3대 1입니다. 과거에 이 지역의 낙찰 사례를 보면 뭐 최소 7, 8, 많게는 10여 명 이상의 입찰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입찰자 수가 많이 낮아진 거죠. 아파트,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이러한 경쟁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감정가 2억 8천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화명동 대림타운과 비슷하죠. 같은 지역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거래 가능 금액은 감정가에 비해서 많이 외래가 있습니다. 낙찰가는 2억 5천이었습니다. 시세 대비 96.15%입니다. 코오롱 하늘 2차 2002년 건축이고요. 전용 18평 22층 중에 21층. 과거에 비해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점점 로얄층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이런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양이고 11대 1. 이 물건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감정가 3억 5천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3천, 3억 2천이었습니다. 그때 낙찰가가 3억 259만원. 네,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4.56%. 화명 유림 2000년식이고요. 18평. 20층 중에 17층. 같은 비슷한 로얄층입니다. 남양이었고 3대 1.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감정가 1억 9,500.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7천이었습니다. 그때 1억 5,838만원. 자, 3대 1 정도 경쟁률이라면 굳이 경매로 사지 않고 현장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을 때 이 거래 가능 금액 이하에서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실제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믿음, 시장에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는 1억 5,838만 했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는 93.16%입니다. 롯데 낙천대 2002년식 25.6평이고 자 이건 중층 7층이었고 남양이었고 2대 1이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에서도 앞에와 비슷하게 나타나죠. 감정가 4억 2,800, 거래 금액은 3억 7,500. 보시면 대략 10% 정도씩은 다 거래 가능 금액이 6개월 전 감정가보다도 하락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낙찰가는 3억 5,430. 예. 94.48%. 보면 95%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아래 위로 그 언저리에서 다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강변타운 2001년식 전용 18평 저층이었습니다. 동향이었고 저층 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7대 1 정도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2억 7,700 감정가였는데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3천만원이고 낙찰가는 2억 1,350만원입니다. 92.83%. 예, 낙찰가율이 좀 낮죠. 그때 이 데이터 가중평균 냈을 때 94.33% 정도가 예상된다는 거죠. 거래 가능 금액 하한가 1억 8,500만원을 대입해보면 이 데이터의 낙찰가는 1억 7,451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때 명도비용 200 정도 되고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오히려 더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왜? 매매 현장에 가도 즉 중개업소를 가도 이 정도 물건은 충분히 매매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경쟁심리 이거는 많이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100에서 80으로 그리고 다시 64%까지 유찰되는 이 과정, 보통 1차 경매에 나오면 14일에서 한 14일 정도 노출됩니다. 그리고 다시 30일 정도 노출되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30일 정도 노출됐습니다. 즉 한 75일 정도 이 물건이 경매 사이트에서 전국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가치가 높고 낮고 이걸 떠나서 더 많은 입찰자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유찰될수록 이 두 번이나 유찰됐기 때문에 경쟁심리가 물건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느 정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를 가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종 저의 예상 낙찰가는 1억 7,551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 상한가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조건에 예상 가능 금액을, 거래 가능 금액을 1억 9천 정도의 어떤 시장 가치로 봤을 때 예상 낙찰가는 1억 8천 정도. 그렇다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계산상으로 보면
1억 7천 중반대 정도에서 1억 8천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취득금액이 1억 7천 500일 때, 예, 하한가 기준이죠. 이 정도 되면 취득세, 예, 이 정도 되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이 이 정도 예상이 된다. 물론 이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 대충 잡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명도 비용은 한 200 정도. 그래서 최종 이 정도 금액이, 예,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경매로 사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예상된다라는 예상 비용표입니다. 실제로 매각일 날 이 물건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이 물건의 분석 과정을 살펴보시면 더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낙찰가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